미남 선수 유상 선수가 이 경기에 출격을 하겠습니다. 경기 라이트 쪽 경기를 함께합니다. 먼저 블루 코너 장백호 선수 입장. 자, 먼저 제 3경기 라이트급 경기를 펼칠 블루 코너의 텐스플래닛 천안 소속의 장백호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도발이 위험한 이유 1분 만에 KO라는 쇼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네. 여기서 도발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KO로 역으로 승리를 만들어낸 선수가 바로 지금 입장하고 있는 장백호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로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침착하게 타격 카운터를 잘 노리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소속해 있는 텐스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주짓수 천재 에디 브라보라는 주짓수 고수가 만든 체육관이고 그 체육관의 한국 지부라고 천안 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존 프랭클 주짓수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확하십니다. 네. 자, 장백호 선수 2001년생이고요. 94년생인 유상 선수보다는 7살이 어립니다. 네. 나이 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네. 7살 동생이에요, 유상보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거는 네. 종합격투기 경력은 오히려 7살이 어린 장백호 선수가 더 많다는 거. 그렇죠. 예. 프로 전적이 이미 있죠. 그렇죠. 반면에 유상 선수는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고요. 맞습니다. 이 선수의 주특기는 MMA. 뭐 유상 선수도 MMA가 주특기이고 오늘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3경기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텐스플래닛이라는 체육관이 주짓수 천재가 만든 체육관이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는 타격으로 가져가가지고 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출전할 선수는 등장합니다. 레드 코너에 팀스턴관 소속의 유주상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희 중계석의 차도로 해설위원님도 미남이신데 이 차도로 해설위원님보다 더 미남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비교도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유주상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MMA 데뷔전이지만 네. 여기 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예. 복싱 선수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복싱을 이제 위주로 훈련을 하다가 팀 스턴건 김동현 선수한테 그래플링을 배우면서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졌다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복슬링이라고 하죠. 복싱이랑 레슬링을 섞은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유주상 선수는 이 프로 복싱 선수이기 때문에 화끈한 타격은 뭐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리 싸움을 해주면서 주먹 위주로 아마 경기를 풀어나가다가 결정적일 때 테이크다운을 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뭐 그거는 경기가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부분이죠. 예. 자, AFC 소속 이 유주상 선수인데 사실 이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가 이 남자들의 스포츠다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오늘 유주상 선수의 경기를 보시는 여성 팬들이 만약 계신다면은 오늘 AFC를 더 많이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것 같습니다. 유주상 선수의 미남 정말 얼굴이 정말 미남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수 얼굴도 잘생겼고 네. 몸도 굉장히 이쁩니다. 능력도 어떻습니까? 보세요. 능력도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네. 네. 피지컬부터 재능까지 네. 부럽습니다. 정말 이 타격 능력, 최고의 타격 능력과 이 김동현 선수의 김동현 관장이죠 이제는. 그렇죠. 김동현 관장에게 배운 모든 그런 MMA의 그런 경험, 그야말로 만능 파이터로 거듭나고 있는 유주상 선수의 경기인데요. 오늘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유주상 선수고요. 자, 유상 선수를 상대할 선수는 블루 코너의 텐스플래닛 천안의 장백호 선수가 소개가 됩니다. 자, 프로 전적은 1전 1승이 있어요. 장백호 선수는 최종 최시점 상대로 대한민국 딥스타먼 소속 유주상. 이마스터 레드코너의 팀스턴건 소속의 유주상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유주상 선수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격투기에서 네. 주지스님 네, 뭐 마리텔 같은 다양한 예능 프로에서도 활동을 했던 조남진 관장님이 세컨으로 오셨네요. 예. 자, 두 선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트급이고요. 자, 두 선수의 주특기가 공교롭게 MMA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유주상이고 프로 전적이 1전 1승이 있는 장백호예요. 자, 키는 2cm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네.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타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거라면은 당연히 키가 더 크고 리치가 긴 선수가 유리하겠죠. 네. 자, 제 3경기는 재밌는 게 미남들의 대결입니다. 굉장히 미남들의 대결. 제 3경기 라이트급 경기 출발합니다. 1라운드.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백종권 심판이 오늘 심판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오! 자, 시작하자마자 유주상 선수 KO 그립니다. 유상. 오, 경기 길게 안 봐요. 무섭게 들어가고 있어요. 유상. 오, 다시 한 파이트. 자, 정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안면 허용하고 있는 장백호. 장백호 선수도 흥분했습니다. 자, 레그킥. 강력합니다. 유상. 오, 왼손까지. 랩트 적중됐어요. 저른손까지. 야, 가드까지 내립니다. 지금 유주상. 들어오라. 네. 도발. 자, 장백호 지금 도발하고 있는데요. 자,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자, 오른손까지. 야, 무섭게 들어갑니다. 탱크 같아요. 역시 복싱 선수 출신. 자, 스피는 페이크. 너무 깔끔합니다 지금. 예. 야, 완전 아, 열려 있는데요. 춤까지 춥니다. 데뷔전 맞나요, 유상 선수? 야, 스타성이 다분합니다. 네. 야, 케이지에서 등대고 들어와라. 카드도 안 하고 있어요. 이 AFC 16 무대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유상인데. 야, 지금 프로랑 아마추어랑 스파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야, 이거 뭐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 그렇습니다. 장백호 선수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 표정에서. 지금 장백호 선수의 앞면이 지금 더 올랐습니다. 어, 오른손까지 마우스피스 라이트, 날아갑니다. 아, 마우스피스 날아갔는데. 어, 오른손 또 다시. 자, 경기 끝날 수 있어요. 오, 왼손 오른손. 자, 이거 생존성 테이크다운이죠. 장백호 선수 그라운드가 자신 있어서 탱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싱글레그 붙잡고 있고요. 예. 어떻게든 타격은 피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자, 다리 잡고 있고 하체 관절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치열해요 지금 공방. 자, 유주상 지금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려는 움직임. 자, 돌아주면서 피해주는 건 맞는데 돌려보고 있습니다 장백호를. 자, 일단 발목 잡힌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 장백호 선수는 이거 놓치면 진다 생각으로 지금 땡겨야 되거든요. 장백호 다 들어왔네 지금. 자,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체 관절 계속 노리고 있고요. 자, 유주상 선수. 자, 여기서 일단 몸을 이렇게 세웠고요. 자, 하지만 이거 놓치면 그쵸, 바로 네. 사이드거든요. 아, 네. 유주상 너무나도 불리한 포지션입니다. 사이드 잡아가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밑에 깔려있는 장백호. 자, 참 안면. 자, 펀치 많이 허용하고 있는 장백호 1라운드입니다. 유주상 선수는 흥분할 필요 없이 천천히 경기 네. 가져가 되죠. 자, 1라운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장백호 선수 무게중심 옆으로 틀어주면서 순간적인 반동 이용해서 탈출하려고 했지만 예. 실패하고요. 지금 유주상 선수의 무게를 보시면은 장백호 선수의 얼굴 상체 쪽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아, 오히려 본인이 거리 벌리네요. 그라운드에서 싸울 필요. 오! 자, 파운딩. 자, 파운딩. 야, 서서 파운딩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들어가지 않고 서서 그냥 유상입니다. 야, 이거 타, 유상. 경기 말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네, 왼쪽 다리 잡혔고요.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 자, 계속 들어가는 유상의 무시무시한 파운딩. 자, 지금 마우스피스 빠진 상태로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빨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요. 예. 다시 한번 장백호 다리를 잡아봅니다. 자, 잘 돌고 있긴 한데. 자, 유주상도 지금 자 너무나 지금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 경기는 MMA이기 때문에 복싱이 아닙니다. 어우, 하지만 장백호 선수의 맨 치는 지금 많은데요, 장백호. 어우, 자, 자 이거는 앞면 무리에 펀치 계속 허용하고 있는 장백호입니다. 자, 계속되는 파운딩. 자, 무방비요 지금. 자, 유상 아, 네. 여기서 레프리 스탑. 경기 끝이 납니다. 데뷔전 맞습니까, 이 선수? 자, 제 3경기 라이트급 경기는 유상 선수가 장백호를 TKO로 잠재웁니다. 아, 엄청난 경기였어요. 너무 살벌한데요 이거. 예. 야, 진짜 복싱 프로 선수 출신 예상대로 너무나도 깔끔한 펀치 운영. 장백호 선수가 정신 차리기 전에 계속해서 연타 꽂아놓고 그라운드로 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흥분하지 않고 불리한 포지션 뺏기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파운딩 운영해주면서 네. 경기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유주상 선수의 무시무시한 그런 타격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와, 이 선수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대단합니다. 예. 좀 늦은 나이에 데뷔했어요. 27살에 데뷔한 유주상인데 이제부터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유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경기 초반에도 도발하는 모습, 춤추고 그리고 또 케이지에 등대고 무방비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도발하는 모습 보면은 스타성 굉장히 뛰어난 것 같거든요, 이 선수.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행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TKO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유주상 너무 멋있습니다. 아, 정말 얼굴도 미남이고 경기 능력도 정말 뛰어나고요. 자,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오늘 김동현 관장에게 배운 그대로를 케이지 위에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동현 선수가 본인 후배들한테는 칭찬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아, 좀 인색하죠. 그렇죠. 네. 근데도 유주상 선수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이렇게 약간 살짝 정보를 흘렸거든요. 어떤 이 외모도 본인들을 능가한다라고 좀 경쟁 의식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방송에서 본인이 네. 좀 이 외모 부심이 좀 있더라고요, 김동현 원장님이. 네, 맞습니다. 많은 팬들을 또 몰고 다니는 김동현 원장님이시고, 그렇죠. 유주상 선수 이 팀스턴건 소속이 좀 얼굴을 보고 뽑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팀스턴건 소속의 선수들이 좀 미남 선수들이 많죠.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장백호 선수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지금 네. 중간에 오른손 펀치 네. 허용 하면서 마우스피스가 날라갔거든요. 그 이후에 펀치를 너무 많이 활용해서 혹시라도 부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예. 아,
오늘 정말 엄청난 화끈한 경기를 보여준 팀 상원 소속의 유상 선수의 승리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겠다라고 약속을 지키셨네요.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체육관에서 운동한 만큼 훈련량 만큼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김동원 과장님, 조남진 과장님, 팀성원 식구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이 데뷔전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 선수 목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기겠습니다. 무조건 뭐든 이기겠습니다. 3경기에서 멋지게 승리한 유주상 선수였습니다. 네, 제 3경기 라이트급 승자 이 레드코너의 유상 선수의 승리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상당히 이 승리 소감이 단순해요. 뭐 그냥 이기겠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네.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데뷔전에 이 정도라면 정말 그렇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선수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만약에 저 선수가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쉬움이 남는 거였다면 네. 진짜 모든 잠재력을 폭발시키면 어떤 모습이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데뷔전에 화끈한 TKO로 승리를 장식한 팀 스탕원 소속의 유상 선수인데요. 김동영 관장이 좀 칭찬에 인색한 분이신데 오늘 경기를 놓고 보면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주상 선수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 AFC 16에서 오늘 화끈한 경기, 멋진 경기 보여.